자, 롬하고 인 인디아. 자, 인도에서 옛날에 there was a Muslim prince. 자, 이슬람계 왕자가 있었대. 근데 그 이슬람계 왕자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부연 설명 나와 있는 거지. The only son 하니까 독자였네, 독자. 독자였고 그리고 후계자였대. 유일한 자손이었단 얘기야. 누구의? 이런 사람의 후계자였대네. 자, 그리고 여기 후부터 나와 있는 거는 누구 꾸며주는 거냐? 요것도 꾸며주는 거야. 요 무슬림 왕자. 그리고 또 어떠한 왕자였냐면은 happen to. happen to 하면 우연히 뭐뭐하다는 얘기지? 우연히 댄서와 사랑에 빠지게 된 왕자였대. 근데 그 댄서가 또 어떤 댄서인지 또 중간에서 또 꾸며주고 있네. 자, 힌두교 사람이었지만 매우 예쁘고 사랑스러운 여자였던 댄서와 사랑에 빠지게 된 왕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왕자에 대한 설명이 지금 정확하게 나왔어. 일단 독자고, 그리고 그 왕이 후계자고, 하지만 이제 힌두교의 여성이면서 예쁜 여성 댄서와 사랑에 빠진 무슬림 왕자가 있었대. 자, 그의 아버지는 당연히 왕자니까 왕이겠지. 자, 왕이 알게 되었대. 뭐에 대해서? The affair. affair가 일이라는 의미니까 그 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댄서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scold, 꾸짖었습니다. 그를 꾸짖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꾸짖었느냐? Having such an affair. 자, 그러한 일을 갖게 돼서 꾸짖었대. 누구와? 그 댄서와. 야, 너씨 왕자인데 댄서와 사랑에 빠져. 미친. 뭐 대충 요딴 느낌이었다는 얘기야. 자, the prince. 왕자는 register. register 하면은 저항하다라는 얘기지. intensely 하니까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passionately 하니까 열정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안 돼. 난그 여성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저항을 했대. 왜냐하면 그의 사랑과 열정이, 누구에 대한? 그 댄서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had touched,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뭐를? 그의 마음 깊숙한 곳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녀는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아, 요 파스까지 나와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뭐에 있어서? 그의 being에 있어서. 요 being은 명사거든. 라고 존재. 그의 존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독한 사랑에 빠졌단 얘기네. However, 하지만 자, 왕은 was afraid of, 두려웠습니다. 뭐에 대해서 두려워했느냐? 나쁜 명성과 그리고 불명예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뭐에 대한 명성과 불명예냐면은 그의 아들이 bring, 가져올. 뭐에 의해서? 그의 결혼에 의해서. 아무래도 왕자다 보니까 왕자가 댄서와 결혼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명성에도 금이 가고 명예롭지도 못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인 왕이 두려워했습니다. 옛날에 그렇잖아. 아무래도 신분제가 있다 보니까. So, 그래서 he locked him the palace. 그를 궁전에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with 뭐뭐와 함께 강력한 경고와 함께 뭐하라는 경고? Not to 뭐뭐하지 말라는 얘기래. 그 댄서를 만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와 함께 그를 궁전에 가둬버렸습니다. 자, 어느 폭풍을 치고 비 내리는 밤에 그의 열정을 저항할 수 없었던 왕자는 escape 탈출해 버렸습니다. 어디를? 하우스 프리즌, 가택 감금을 탈출하였습니다.
And 그리고 climb on his horse 그의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set on 출발했습니다. Toward 누구를 향해서 그의 Harkness 그의 연인의 마을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사가 세 개 나와 있어.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했다는 얘기야. 난 도저히 못 참겠다. 여기 내가 갇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말에 올라탄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을로 출발했습니다. 자, 니들 나오면은 친구 있지? Nor. 에이비 둘 다 아니니란 얘기야. Sickness of darkness 그리고 the storm and the rain도 뭐뭐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자, sickness of darkness. Darkness 하면 어둠이고 sickness 하면은 두꺼움인데 어둠이 두껍다는 얘기는 그만큼 짙다는 얘기지. 어둠의 짙음도 그리고 폭풍과 비도 became a problem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His passion for his sweetheart 그의 연인에 대한 열정은 made him forget everything 그가 모든 것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이 made 다음에 목적어 동사 원형 나온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고. 오로지 그 여성분밖에 생각나지 않았다는 거네. 자, finally, 마침내 he reached her heart. 허트하면 오두막이야. 그는 그녀의 오두막에 도달했습니다. She was astonished. 자, 그녀는 놀랐습니다. Astonished 하면 논란이라는 얘기야. 그를 발견하고서 놀랐습니다. 언제? 그 밤 늦은 시간에 그를 발견해서 놀랐습니다. Then, 그리고 나서 she asked him. 그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Dear, could you mind to come all the way on this dark, stormy, rainy night? 당신은 어떻게 하고 이 어두운 폭풍을 내리치는 밤에 여기에 오셨나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자기야, 그랬더니 왕자가 대답하길, 자기야, I had the flame of your love in my heart. 나는 불꽃이 있어. 뭐에 대한 불꽃? 이 마음속에 너의 사랑에 대한 불꽃이 있어. 연병하네. 자, the king, 왕이 came to know,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Knowing the passion and the love of his son for the dance, 그 댄서에 대한 그의 아들의 열정과 사랑을 알게 되어서 She happily agreed to the marriage. 뭐 이런 걸 반대했어요. 그는 행복하게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끝이야? 어제도 아름다운 사랑 얘기네. 뭐 개인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되진 않지만 어쨌든 사랑 성공했대. 축하하고. 자, 여러분은 내용 이것도 참 내용 별거 없는데 일단 한번 찾아보기는 하자고 뭐 문제될 거리가 있는지 그러니까 뭐 스콜드 같은 거 came과 병렬 구조 나와 있는 과거 형태 나 뭐 because나 because of 선택형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나올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요거 왜 head plus pp가 나오는지 알아야 돼 요 문장 안에서 동사가 여기 보면 resist라는 동사가 나와 있고 저항하다라는 동사 저항하다는 동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 마음을 감동시킨 게 먼저고 저항한 게 나중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head plus pp 대과거 형태로 나와 있네 자 그 다음에 however 연결어 어차피 또 연결어 문제는 한두 문제 나올 거니까 나올 때마다 바로 체크하도록 하자고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부정 형태 이런 식으로 not을 to 부정사 앞에다가 붙이는 거야 to not이 아니라 not to로 붙이는 거라 not to 그 다음에 여기 escape 얘가 동사야 저 could에 걸려있다라고 생각해서 escape 동사 원형으로 써버리면 안 된다 동사기 때문에 지금 과거 형태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상관접속사에서 neither
A nor B 형태. 얘네 둘이는 쌍이야. 늘 같이 붙어 다니는 아이지. 그 다음에 forget이 동사 원형 나와 있는 이유, make에 대한 목적 보어기 때문이고, 그녀가 놀라게 된 거여서 논란이라는 표현이 ed 형태 형용사로 나오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도록 합시다. 여기 분사구문 하나 나와 있네. 노위. 접속사의 의미는 뭐뭐 때문에라고 보면 돼. 그 댄서에 대한 그의 아들의 열정과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쿨하게 결혼을 승낙했다. 이렇게 이어붙이면 됩니다. 자, 요 정도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